요번에 사랑의 콜센터에 나가서는 그 2,000원이라는 친구가 현아를 부르니까 엄청 좋아하시던데요? 아니, 그러니까 음악의 힘이 그거 같아요. 네.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,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들려지니까, 네네네네. 또 작곡한 사람으로서 또 다르게 들리는 표현이 되니까, 네. 또 다른 표현이 되니까, 또 그런 점에서 또 감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. 야, 현아, 완전 다르다.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네. 제가 부른 노래인데, 네. 저 말고 나보다 더 잘 부른 사람 처음 봤어요. 아, 아니. 근데 그 형님이 수많은 가수들이 현아를 부른 걸 봤는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야, 이 2,000원은 참 잘한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.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런 스타일을 내가 못 불러요, 노래를. 아, 그러니까 이천원 씨는 나랑 다른 완전 스타일이구나. 작곡가니까 네. 또 거기서 내가 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. 현아를 버리지 말아요. 현아를 떠나지 말아요. 나 당신 떠나시. 요번에 사랑의 콜센터에 나가서는 그 2,000원이라는 친구가 현아를 부르니까 엄청 좋아하시던데요? 아니, 그러니까 음악의 힘이 그거 같아요. 네.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,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들려지니까, 네네네네. 또 작곡한 사람으로서 또 다르게 들리는 표현이 되니까, 네. 또 다른 표현이 되니까, 또 그런 점에서 또 감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. 야, 현아, 완전 다르다.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네. 제가 부른 노래인데, 네. 현아. 저 말고 나보다 더 잘 부른 사람 처음 봤어요. 아, 아니. 근데 그 형님이 수많은 가수들이 현아를 부른 걸 봤는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야, 이 2,000원은 참 잘한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? 아니, 그러니까 내가 그런 스타일을 내가 못 불러요, 노래를. 아, 그러니까 이천원 씨는 나랑 다른 완전 스타일이구나. 작곡가니까 네. 또 거기서 내가 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. 현아를 버리지 말아요. 현아를 떠나지 말아요. 나 당신 떠나심. 요번에 사랑의 콜센터에 나가서는 그 2,000원이라는 친구가 현아를 부르니까 엄청 좋아하시던데요? 아니, 그러니까 음악의 힘이 그거 같아요. 네.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,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들려지니까, 네네네네. 또 작곡한 사람으로서 또 다르게 들리는 표현이 되니까, 네. 또 다른 표현이 되니까, 또 그런 점에서 또 감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. 야, 현아, 완전 다르다.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네. 제가 부른 노래인데, 네. 현아. 저 말고 나보다 더잘 부른 사람 처음 봤어요. 아, 아니. 근데 그 형님이 수많은 가수들이 현아를 부른 걸 봤는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야, 이 2,000원은 참 잘한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? 아니, 그러니까 내가 그런 스타일을 내가 못 불러요, 노래를. 그러니까 이천원 아, 씨는 나랑 다른 완전 스타일이구나. 작곡가니까 네. 또 거기서 내가 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. 현아를 버리지 말아요. 현아를 떠나지 말아요. 나 당신 떠나심. 요번에 사랑의 콜센터에 나가서는 그 2,000원이라는 친구가 현아를 부르니까 엄청 좋아하시던데요? 아니, 그러니까 음악의 힘이 그거 같아요. 네.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,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들려지니까, 네네네네. 또 작곡한 사람으로서 또 다르게 들리는 표현이 되니까, 네. 또 다른 표현이 되니까, 또 그런 점에서 또 감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. 야, 현아, 완전 다르다.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네. 제가 부른 노래인데, 네. 현아. 저 말고 나보다 더잘 부른 사람 처음 봤어요. 아, 아니. 근데 그 형님이 수많은 가수들이 현아를 부른 걸 봤는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야, 이 2,000원은 참 잘한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? 아니, 그러니까 내가 그런 스타일을 내가 못 불러요, 노래를. 아, 그러니까 이천원 씨는 나랑 다른 완전 스타일이구나. 작곡가니까 네. 또 거기서 내가 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. 현아를 버리지 말아요. 현아를 떠나지 말아요. 나 당신 떠나심. 요번에 사랑의 콜센터에 나가서는 그 2,000원이라는 친구가 현아를 부르니까 엄청 좋아하시던데요? 아니, 그러니까 음악의 힘이 그거 같아요. 네.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,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들려지니까, 네네네네. 또 작곡한 사람으로서 또 다르게 들리는 표현이 되니까, 네. 또 다른 표현이 되니까, 또 그런 점에서 또 감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. 야, 현아, 완전 다르다.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네.
제가 부른 노래인데 예. 저 말고 나보다 더 잘 부른 사람 처음 봤어요. 아, 근데 그 형님이 수많은 가수들이 현아를 부른 걸 봤는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야, 이 이찬원은 참 잘한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. 네.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런 스타일을 내가 못 불러요, 노래를. 아. 그러니까 이찬원 씨가 나랑 다른 완전 스타일이구나. 네. 또 거기서 내가 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. 현아를 버리지 말아요. 현아를 떠나지 말아요. 나 당신 떠나시면. 요번에 사랑의 콜센터에 나가서는 그 이찬원이라는 친구가 현아를 부르니까 엄청 네. 좋아하시던데요. 아, 그러니까 음악의 힘이 그거 같아요. 그 네.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들려지니까 또 작곡한 사람으로서 또 다르게 들리는 표현이 되니까 네. 그 또 다른 표현이 되니까 또 그런 점에서 또 감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. 야, 현아 완전 다르다.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네. 제가 부른 노래인데 예. 저 말고 나보다 더 잘 부른 사람 처음 봤어요. 아, 근데 그 형님이 수많은 가수들이 현아를 부른 걸 봤는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야, 이 이찬원은 참 잘한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? 네.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런 스타일을 내가 못 불러요, 노래를. 아. 그러니까 이찬원 씨가 나랑 다른 완전 스타일이구나. 네. 또 거기서 내가 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. 현아를 버리지 말아요. 현아를 떠나지 말아요. 나 당신 떠나 요번에 사랑의 콜센터에 나가서는 그 이찬원이라는 친구가 현아를 부르니까 엄청 네. 좋아하시던데요? 아, 그러니까 음악의 힘이 그거 같아요. 그 네.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들려지니까 또 작곡한 사람으로서 또 다르게 들리는 표현이 되니까 네. 그 또 다른 표현이 되니까 또 그런 점에서 또 감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. 야, 현아 완전 다르다.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네. 제가 부른 노래인데 예. 저 말고 나보다 더 잘 부른 사람 처음 봤어요. 아, 완전 근데 그 형님이 수많은 가수들이 현아를 부른 걸 봤는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야, 이 이찬원은 참 잘한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? 네.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런 스타일을 내가 못 불러요, 노래를. 아. 그러니까 이찬원 씨가 나랑 다른 완전 스타일이구나. 네. 또 거기서 내가 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. 현아를 버리지 말아요. 현아를 떠나지 말아요. 나 당신 떠나시면. 요번에 사랑의 콜센터에 나가서는 그 이찬원이라는 친구가 현아를 부르니까 엄청 네. 좋아하시던데요? 아, 그러니까 음악의 힘이 그거 같아요. 그 네.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들려지니까 또 작곡한 사람으로서 또 다르게 들리는 표현이 되니까 네. 그 또 다른 표현이 되니까 또 그런 점에서 또 감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. 야, 현아 완전 다르다.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네. 제가 부른 노래인데 예. 저 말고 나보다 더 잘 부른 사람 처음 봤어요. 아, 근데 그 형님이 수많은 가수들이 현아를 부른 걸 봤는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야, 이 이찬원은 참 잘한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? 네.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런 스타일을 내가 못 불러요, 노래를. 아. 그러니까 이찬원 씨가 나랑 다른 완전 스타일이구나. 네. 또 거기서 내가 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.